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 캘린더, 문학의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태문화센터의 여름철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태문화센터 서인석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태문화센터가 정말 활성화돼 갔고요. 네. 이 지역의 문화행사를 쉴 새 없이 펼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어젠가요? 어젯간만 해도 뭐 루아우 축제가 있었죠? 네,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네. 17번째 하는 루아우였어요. 네, 아주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한 350명쯤 오신 네. 것 같아요. 뭐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돈 내고 들어와야지요. 네, 그게 그런데도. 우리 펀드레이징인데요. 그런데도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요. 네. 그보다 더운 거는 지난번에 한지 패션쇼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흐뭇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군데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네. 시애틀하고 다코마 두 군데서 했어요. 그래서 7월 30일 날은 시애틀 에이션 아트 뮤지엄에서 했고요. 그때는 한, 100여 명이 오셨는데 네. 그게 솔드아웃 티켓이었었어요. 티켓이 다 네. 매진돼 버렸군요. 네. 네. 그리고 한 90%가 외국 분이셨어요. 아하. 그래갖고 한국의 그 문화와 한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네.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한국의 종이로 네. 옷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그게 빨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세탁을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세탁도 네. 종이로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이 종이가 이 참 질기고 네. 좋길래. 그리고 무늬도 다양하고 너무 멋있던데요, 패션쇼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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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이 자체가 우리 그 박쥐 그러니까는 그 뽕나무 네. 종류에서 나오는 그 껍질을 네. 우리 거는 굉장히 질기대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갖다가 쭉 이렇게 껍질을 벗겨갖고 그거를 이제 두들겨서 그 파이버가 다 브레이크다운 된 다음에 네. 그거를 갖다가 한 손으로 이렇게 걸르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 한쪽으로 하고 또 옆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짜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질기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전주에 가서 그 종이 만드는 거 한번 해봤거든요. 네네.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종이가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한번 또 그 창호지 같은 거는 뭐 한번 만들면 뭐 100년, 1000년을 쓴다 그러대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고구려 시대 때 그 한지가 유명해갖고 네. 중국에서 그 세금 대신에 종이를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종이를 아직까지도 중국 사람들은 고려지라고 말을 하는. 고려지라고.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한지의 우수성을 이제 미국 땅에서 네. 정말 활발하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값진 패션쇼였습니다. 한지 종이로 옷을 만들어서 또 미국 모델들이 널씬한 모델들이요. 네. 그 패션쇼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네. 한국 분들 그 다코마는 이제 뮤지엄 오브 글래스 유리 박물관에서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서는 한 70%가 한국 분이셨고 이제 네. 30%가 외국 분이셨는데 오신 한국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네. 말씀을 하셔서 정말 저도 좋아. 맞습니다. 네, 한지로 이제 다양한 그런 무늬의 옷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하면은
이게 정말 세계적인 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한지라는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디자인 하신 분이 네. 맨 처음에는 수의를 하셨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화장할 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패션으로도 이제 펼쳐지다 보니까, 네. 그분이 최초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한지를 갖고 의상을 맹길다 보니까는 각 나라에서 초청을 해갖고 네, 예. 굉장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죠? 성함이 네. 누구시던가요? 전양배라는 예, 교수님이세요. 전양배 교수. 네. 네. 아, 정말 아주 그 자부심을 가질 만한 네. 그 한지 패션쇼 아주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초청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제 큰 행사들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9월 초에도 또 행사가 준비되죠? 네. 우리가 매달 하는 그, 9월 6일 날, 토요일 네. 날이거든요. 첫 토요일 날에는. 첫 번째 토요일. 네.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 차의 네. 경험. 다도가 되겠죠. 네. 이제 한국에. 근데 이번에는 한국이에요. 이번에 한국의 차. 네. 그리고 네. 제가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네. 이번에는 우엉티를 할 거예요. 우엉으로 티를 네. 만들어요? 네. 오. 근데 그 우엉의 그 미국 에서는 그걸 갖다가 무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무닥 티를 찾아본 결과 아주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말려서 이제 준비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오셔서 맛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맛은 또 어때요? 만병통치면 좋은데 네. 맛도 좋은가요? 맛이 그 둥글레차 같이 구수하지는 않아도 네. 구수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이제 12시부터 11시 그 사이에 네. 있을 거고요.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한국의 차 다도회 겸 시식회. 네. 네. 그리고 그다음이 12시서부터 2시까지 하는 네. Taste of Asia라고 해 갖고는 동양 음식을 갖다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요. 네. 보통 그 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재료를 어떻게 쓰며 무슨 재료가 필요하며 어떻게 그거를 준비한다는 거를 갖다 보여주고 또 맛을 보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이 오셔서 그거를 해주실 캄보디아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저도 뭐 이런 그 태국 음식이나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거는 많이 먹어봤는데 캄보디아 건 별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비슷하겠죠? 뭐 그 동네니까. 그렇죠. 네. 베트남, 캄보디아 뭐 네. 라오 그런 사람들의 음식은 조금씩 조금 비슷한... 짜죠? 조금 짠가요? 아마 피쉬 소스를 예, 사용해서 피쉬. 그런지 그런 생선 소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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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자기네들 특징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국, 중국, 일본 뭐가 다르냐 하는 말을 하는 거를 듣는 거 같이 네.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특유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캄보디아다 하면은 캄보디아는 특별한 게 있구나 그렇게 말을 있겠죠. 해주는 게 좋게 네. 들려요. 뭔가 있고요. 네. 이 미국의 주류 사회 사람들 보면 다른 나라 음식을요 서로 경쟁적으로 먹어봐요. 왜냐하면 새로운 거니까. 네.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새로운 경험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 것도 우리가 먹어보는 거는요. 그 나라의 문화의 일부를 우리가 먹는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네. 음식 문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Taste of Asia를 한 이유도 그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는 무슨 음식을 하는데 뭐가 틀리냐 하고 네. 질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음식 문화를 알리자 하는 것도 음식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서로 네.
음식을 통해서 이제 문화를 배우는 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9월 6일, 9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데 오전 10시에 가셔서 한국의 다도, 한국의 자도 차 시식회를 이번에는 우엉 티를 그러면 서인석 이사장님이 직접 강사로 나오시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엉 티가 이 만병통치 그런 또 차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끝나고 나서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테이스트 오브 아시아, 아시아의 맛인데요. 이번에는 캄보디아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기내. 이거 만들어서 이제 직접 시식도 가능한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캄보디아 사람들하고도 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이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비가 얼마나 드나요? 아, 회비는 25불이고요. 25불? 네. 네. 만약 아태 문화센터 멤버일 경우에는 5불이 감수돼가 멤버는 깎아주는군요. 네. 아태 문화센터 멤버가 되려면 연회비가 얼마예요? 연회비가 30불밖에 안 돼요. 연회비 30불? 네. 네. 하나 사두면 이런 행사 때마다 가면 5불씩, 그럼요. 5불씩 계속 깎아주는군요. 그럼요. 아,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행사는요? 그 다음 행사는 12일 날이 되겠는데요. 9월 12일이요. 네. 네. 그게 둘째 번 금요일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6개월 동안 김치 워크숍이라고 그래갖고, 네. 많을 때는 25명이나 오셔갖고, 그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 갖고 가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김치 그 묵은 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걸로 종말을 맺을 거예요. 그래서 묵은 김치 활용법. 네네. 그건 주부들이 귀가 설깃하시겠네요. 네. 김치 묵은 게 많아서. 네. 물론 어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만 묵은지라고 그래갖고요. 네. 그 묵은 오래된 김치가 좀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부의 고민거리는 김치가 시거나 그러면은, 네. 고민을 하는데 묵은 김치 활용법을 가르쳐준다. 네. 네. 누가 가르쳐줘요? 네. 네. 우리 강사로 6개월 동안 수고하신 유신열 씨가 하실, 네. 겁니다. 유신열 씨가, 네. 김치 워크숍 여러분 도와드립니다. 9월 12일 건 몇 시에 가면 됩니까? 6시서부터 8시까지요. 저녁 6시요? 네. 저녁 그래서 6시에 8시. 일 끝나고 오셔갖고, 네. 우리가 또 거기서 시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드는 김치서부터, 요번에는 묵은지 갖고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는 아마 다양한 방법을 맛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네. 밥하고 꼭 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외국 분들이 또 많이 참가한다고 그러네요. 네, 네. 미국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래 갖고 자기네들 그분들은 또 그 철저하게, 네. 전번에 쓰던 그 그릇들까지 또 반환을 하셔요. 아, 그래갖고, 네. 갖고 오셔갖고 우리가 매번 그 사용할 그 병들을 준비했었는데, 네. 그렇게 안 해도 되게 그렇게 꼭, 네. 철저하게 또 반환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지난번에 김치 만들어서 담아간 그 병을, 네. 다시 또 반납한다 이거죠. 네. 네. 가격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게 참 정성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9월 12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김치, 네. 워크숍인데요. 이번에는 묵은 김치 활용법. 지난번에 무슨 백김치 뭐 그것도 만드는 것도 해봤죠? 네, 백김치를 갖다가, 네. 강사님께서 밤 대신에 고구마를 써서 했어요. 고구마를. 그랬는데,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거기다가 뭐 피망이며 대추 그런 거 다 넣고요. 네. 송송 썰어 갖고는 그걸 갖다가 그 갈릭 마늘하고 생강, 네. 배를 갖다 즙을내 갖고는, 네. 한 건데요. 너무 맛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맛있어 보여요. 네. 네.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한국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자기네 김치가 언제든지 실망을 시켰는데, 네. 김치 워크숍에 와서 들은 걸로 인한 이후에 만든 김치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고 하는, 그렇군요. 말씀을 하셔요. 지난번에, 네. 그 조시유가 이제 강사 조시유가, 네.
그 미국인 그런 수강생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그랬어요? 방송을 했는데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수강생 젊은 여자가 네. 남편도 좋아한대요, 김치를. 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정말 이 주류사회 사람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가시면 좋겠네요. 네. 9월 12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김치 워크숍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회비가 얼마 필요한 거예요? 네. 네. 25불씩입니다. 25불. 네, 네. 25불이요. 네. 자, 9월 12일 지나서 그 다음에 행사는요? 그 다음 행사가 이제 꽤 큰 행사입니다. 이게 네. 9월 13일 날, 토요일 날이 되겠죠. 네. 그날은 우리가 그 피알럽 페어라고 있잖아요. 피알럽 축제. 그게 네. 이제는 워싱턴 스테이트 페어로 바꿨어요. 네, 아주 큰 행사죠, 이거. 큰 네. 행사입니다. 네. 그게 한 전통 있고. 네, 그래갖고는 고등학교 애들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거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며칠씩 쉬어요. 그거 하는 때는. 네. 네. 공부 안 하고 그거 매달려서. 거기서 일을 하니까. 네. 근데 예. 10시서부터 저녁 10시까지. 네. 그러니까 12시간을 우리가 12 나라를 선보일 겁니다. 아, 네. 아이고, 12시간씩이나 계속해서 릴레이 시키군요. 네네. 네. 그래서 네. 1시간씩 이제 바꿔가면서 네. 그 블루게이스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왼쪽에 있는 무대에서 네.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와. 네. 그러면 12개 나라면 뭐 어떤 나라들이에요? 그거는 아시아 대평양. 네, 아시아 대평양 나라들. 네. 그 한국도 있나요? 그렇죠. 김수아 씨가 나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은 이제 그 농학 식으로 하시니까는 그렇게 또 그 주로 사물놀이 쪽으로 사물놀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를 도신대요. 그 네. 저기 무대에서만 하시질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시죠. 서양 사람들은 좀 신기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물놀이 그렇죠. 저것도 그렇죠. 악기야 할 정도로. 네. 그렇죠. 네, 꽹과리 같은 거 찡찡 치는데 네. 그래도 음악이 되니까. 그런데 치고, 또 네. 그런 거는 그런 페어에 맞는 그렇죠. 건수 아니에요. 장터 분위기에 딱 맞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면 9월 13일 토요일 날은 이제 일부러 피알랍 축제 가실 분들은 9월 13일 토요일을 잡으셔서 가시면 좋겠네요. 하루 종일 네. 아침 10시부터 전 밤 10시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민족들 12개의 민족이 피알랍 축제에 직접 참가해서 각 나라의 민속 경연을 한 시간씩 선보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가을 되니까 여름에도 행사가 많았지만 가을 되니까 또 행사가 계속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구정 행사를 계획을 네,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네, 구정행사. 그래서 그게 9월 달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9월 달 계기로 일이 또 많아질 것 같네요. 그렇겠죠. 네. 이 아태문화센터에 이제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소 좀 안내해 주십시오. 네. 그 우리 아태문화센터는 사우스 타코마 웨이에 있거든요. 사우스 타코마 웨이는 그야 물론 부한이나 H마트나 팔도가 다 있으니까는 네. 아시겠지만은 그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내려 올라오셔야지 네. 50가에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오시다가 50가 언제 50가가 나올 적에 오른쪽을 보시면 흰 건물. 네. 근데 네. 이제 하이웨이 I5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38가 exit에서 exit을 하셔갖고 38가에서 네. 38가를 타고 쭉 내려오시면은 사우스 타코마 웨이를 부딪히시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왼쪽으로 돌으셔서 한 3 block 좀 내려가시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56가 I5 56가에서 네네, 그렇게 오셔도 들어오셔갖고 이제 이제 다시 또 북쪽으로 조금만 오시면 뭐 그렇죠. 50가니까 네, 200m 정도 네. 올라오시면은 50가에 아태문화센터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건물 하나 전체를 다 지금 쓰고 계시고 네. 그리고 강당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아태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활동이 활기를 많이 띄우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띄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다른 민족들도 알죠, 지금은? 그럼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멕시코 분들이 임대를 많이 하셔요. 네. 그런데 전번 날은 우리가 루아우로 한 350명쯤 바깥에서 이제 행사를 치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는 멕시코 커뮤니티에서 강당을 또 빌려갖고, 아, 그냥 사람들이 이제 뒷문으로 또 쫙 네,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건물이 참 필요하구나.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아시아태평양 문화센터의 이제 파운더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서인석 회장님, 서인석 이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을 이제 소유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성과를 펼치고 있습니다. 뭐 각종 그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정기적인 이벤트도 많이 있죠, 건물 안에서? 네. 네.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 연습을 하시는 네, 그 구암, 네,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또 강당을 빌려갖고 자기네들 리허설을 갖다가 크게 펼쳐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리가 만약 그 건물을 쓰면서 연습을 한다거나 네, 또 그 저 하면은 이렇게 임대료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오셔갖고 그냥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네, 그 지금 김영 노래반도 있으시고 네, 컴퓨터 교실도 있고요. 그 네, 한국 분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계시고 또 댄스 클래스도 있고 네, 다 그런데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하는 것 보다도 모두 모이셔서 큰 행사를 네, 같이 하셨으면은 참 그렇겠네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십시오. 253-383-3900. 3900. 네. 253-383-3900. 253-383-39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 캘린더 아태문화센터의 여름철 프로그램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아태문화센터 서인석 이사장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